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우리 카멜레온들이 많이 자랐어요. 지금 매장에 이제 분양도 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금 23마리? 4마리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성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번에 비해서 훨씬 크게 자랐고요. 이제 먹이도 곧잘 먹거든요. 저희가 주로 주는 게 귀뚜라미들 되게 작은 사이즈를 주거든요. 이렇게. 그걸 넣어주면 애들이 잘 받아 먹어요. 자, 뿌려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면은 애들이 잘 받아 먹거든요. 통상적으로 카멜레온의 얼굴 크기보다 좀더 작은 먹이를 줘도 되고요. 그리고 얼굴만한 사이즈로 넣어도 애들이 충분히 잘 받아 먹거든요. 자, 먹이 먹은 거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먹는다, 먹는다. 그쵸, 먹죠. 지금 애들이 먹이 반응을 잘 보이고 있어요. 지들끼리 붙는다고 싸우고 있대, 저거. 허접하게 싸우는 거 봐. 크기는 정말 작은데 성질머리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지들끼리 잘 싸우기도 하고요. 또 먹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먹이들 뿌려놓으면 저렇게 잘 와서 먹거든요. 아까 전에 밥을 줬는데도 저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멜레온들이 워낙 키우기 힘들다 보니까 좀씩 안 좋은 소식이 생겼거든요, 오늘요. 자, 영상을 보기 전에 좀 이제 다른 동물, 그 카멜레온이 한 마리가 아무튼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먹이를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시면은, 자, 카멜레온 한 마리가 죽었거든요. 근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카멜레온들은 색깔이 변하는 생물이라서 그런지 죽고 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하면 몸의 색깔부터가 변해요. 몸이 아프면 색깔이 어두운 색으로 변하다가 이제 점차 죽어가게 되고요. 이 아이는 분명 오늘까지 건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왜 죽었나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 개복치가 보시면 입에 뭐 물고 있죠? 맞아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를 사냥을 하고서는 삼키는 도중에 이제 그냥 그 상태로 질식을 했거든요. 가끔씩 카멜레온들, 이제 특히 피그미 카멜레온을 키우다 보면은 밥을 먹다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나 말도 안 되는 죽음이 생기는데, 얘도 보면 귀뚜라미를 그렇게 큰걸안 삼켰거든요? 보면 얼굴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건데, 이걸 삼키는 과정 중에 그대로 죽었어요. 이야. 그래서 카멜레온들을 키울 때는 안정적으로 다 피네드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귀뚜라미들 급여를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귀뚜라미 소사이즈를 먹였는데, 먹는 과정 중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질식을 하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만큼 카멜레온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다 카멜레온 사육을 몇번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카멜레온을 입양을 하겠다, 뭐 키우겠다, 뭐 파충류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저조차도 이제 카멜레온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죽했으면 애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그 상태로 일어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물을 마시고 있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누워서 잤는데 갑자기 뭐 눈을 못 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밥도 잘 먹었다가 이 먹이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게 먹이가 목에 걸린 건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문 사례라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카멜레온 죽으면 또 마음이 아파요. 다른 파충류에 비해서 뭔가 온몸에 고통을 다 표현을 하다 죽다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아픈 게 카멜레온인데, 이렇게까지 죽어버리면 또 허탈하기도 하죠. 그래서 카멜레온 베이비가 100마리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한 20마리 정도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 키우거든요. 물론 다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카멜레온이다 보니까 항상 말하고 싶은 것중 하나가, 카멜레온을 처음 사육을 도전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파충류를 키워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파충류 사육에 있어서 틀이 잡히면 그때 카멜레온을 키우시지, 파충류를 처음 도전하신 분께서 카멜레온으로 입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첫 시작부터 이제 만렙 장비를 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건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말도 안 되게 죽었어, 이거. 야, 이게 말이 되나? 자, 그래도 뭐 전체 카멜레온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극소수만 이제 생각보다 매장에서 거의 낙오 없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자라줬고요.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 매장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까진 가능해요. 매장 오신 분들, 제가 카멜레온 입양한다고 하면 진짜 분양 안 하고서 그냥 돌려보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가정 내에서 아픈 그런 추억이 없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거절을 하는 거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카멜레온 입양하러 오셨다가 제가, 아, 분양 안 해요, 뭐 처음 키우시면 분양 못 합니다라고 한게그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복치들 키우다가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어르신. 어르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어, 안 죽었네."